안녕하세요. 네. 그 파샵 하나 반은 밑에. 그 21마디부터 할게요. 두 번째 줄에 그 똑같은 포지션 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그 이걸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럼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반은 높여야 돼요.
세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이랑 간격을 조금 더 좁혀야 돼요. 두 번째 손가락에.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괜찮아요. 일단 그 여기 있잖아요. 박자를 지금 끝까지 안 채우고 넘어가고 계셔요. 지금 네 박자로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파 다음에 미를 미 1 2 3 4. 지금은 파부터 1 세는 것 같아요. 1 2 3 4를. 그래서 미 시작한 다음에 1 2 3 4. 거기 한번 다시. 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하고 13마디에 그 파에서 파 가는 거 있잖아요. 파샵에서 파샵 가는 거요. 그게 똑같은 음인데 옥타브 하나 위에잖아요. 그래서 음이 음정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헷갈리는 게, 네, 헷갈리는 포지션이 여기 가서 뭐냐? 아, 레. 레를 여기로요? 그 라줄에서 A줄에서 A줄에서 이 레 있잖아요. 네. 이 레부터 시작하는 게 세컨드 포지션이었죠. 아, 세컨드 포지션은 여기 도구, 여기 서드 포지션, 여기 포스 포지션. 미가 미 라줄에서 미가 잡는 게 포스 포지션이고 third position은 여기 레예요. 아, 그러면 그 세컨드가 고샵? 세컨드가 여기 1, 2, 3, 4. 그럼 이 세컨드가 뭐예요? 여기요. A줄에서 A줄에서 도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요. 그리고 미가 호? 네. 여기 악보에 보면 그 두 번째 마디에 second posit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 치우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가 second position이에요. 이렇게. 헷갈려요. 그
13마디에 third position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게 파샵이 third position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파샵 밑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본 내추럴. 그거는 그냥 first position에서 3을 잡고 하는 거고 그 다음 파샵은 여기 올라가서 third position이에요. 이 파샵. 네. 네. 아홉 마디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네, 거기 파샵부터 있는 게 세컨 포지션이에요. 네. 근데 거기 리듬을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장시금이라서 그냥 8어그 그냥 16분음 포보다 더 빨리 해야 돼요. 따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21마디에 있는 줄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그 파 내추럴을 3번으로 하고 옆에 줄 안, 자리 안 옮기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나거든요. 네, 근데 반음이라서 지금은 뭐지? 솔 내추럴을 가까이 하고 계셔서 간격을 더 좁혀야 돼요. 반음이라서 파샵. 근데 그 라하고 솔샵을 더 좁혀서 해도 돼요. 지금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솔샵을 좁혀야 돼요. 지금은 솔샵을 2번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라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좁혀서요. 네. 그 다음 부분 한번 다시 할게요.
아, 다 혹시 크리스 있나요? 맞아요. 크리스가 지금 애기 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아침에 준비해요. 다음번에 다음 주는 혹시 레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주에, 아, 저요? 네. 저는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우리가 4시에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4시 15분에 바로 크리스가 오니까 제가 하기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매번 전화 안 하고 집사님 네. 했거든요. 오늘 집사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그냥 한 거고. 아, 그러면 그 3시, 그 4시 전에는 시간이 안 되시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아, 왜냐면 저도 3시 45분은 괜찮거든요. 그럼 3시에서 45분에 절을 하고 4시에 그 네. 남자 집사님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그럼 다음 주에는. 3시 45분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